저는 조선명가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새로 생긴 데라 어떤 맛일까요? 키워드가 말. 키워세팅. 아, 오사카를 다녀오니까 이것만 줘도 그냥 행복하네. 김치깍두기만 봐도. 아, 바까 밥을 무제한으로 주셨네. 저는 부대 육개장. 국물 맛은? 파리에서 좀 간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담백하고 깊은 맛이 나네요. 특이하다. 육개장 같지 않아. 부대찌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 잘 안 열어가지고 부대 육개장을 찍었어요. 소세지 한 입. 맛있다. 국물 진짜 특이한데. 천원 달에도 부대 육개장을 먹었어요. 고기가 맛이 없을 수도 없지. 제대로 도 오사카에서 먹은 라면도 아무 말 뒤에 계속 할까? 먹거리는 오사카보다 한국이 좋다. 밥을 말고 장면 들어있네. 역시 역시 우리나라 드레스 이거지. 아니지, 되고요. 부대 육개장. 아, 그렇습니다. 막아, 막아. 물어봐야겠고. 부대찌개와 육개장을 동시에 먹는 맛이라니. 비오는 날 최고네. 육개장이 되게 담백하니까 특이하다.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거, 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심할 수도 있겠는데. 고기와 햄을 동시에. 한 그릇 뚝딱. 햄 먹었습니다, 조선명가. 육개장이 빨간데 담백한 맛은 처음이네요. 괜찮았어요. 저는 부대 육개장을 먹었어요. 소고기와 햄의 조화라니. 부대찌개 좋아하시는 분 한번 방문하시길 추천할게요. 그럼 다음 맛집에서 봐요. 안녕.